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고생 많았습니다. 네. 왜요? 월요일에. 아, 근데 그, 네. 그 박정박이라 그러더만. 네? 박세익 정영진. 네네네. 네, 또 박병창 부장님. 네? 네. 그 트리오가 아주 끝내준다는데. 네? 아, 김정염에 거의 버금간다는데. 아, 김정염, 네. 박정박. 네. 아, 그렇게 이제 트리오로 갑니까? 그러니까. 네. 아, 우리 또 워낙 콘텐츠가 탄탄하시니까. 그러니까. 아, 뭐 어떤 농담이든 어떤 질문이든 다 이렇게 또 잘 해결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케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은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증시. 미국 증시 마감 좀 알아봐야죠. 네. 네, 혼조군요, 혼조. 네, 혼조입니다. 지난주에 네.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죠. 근데 사실은 뭐 어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주봉을 보면은 뭐 추세 전환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난주에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중국, 중화권의 시장이 좀 급락을 했었고요. 뭐 그리고 아마존이 급락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좀 약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작하면서 반등을 좀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보면요, 흐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갭상승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등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랬다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미 상원의 인프라 예산안 합의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거기에 발표가 되면서 또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하락을 했는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CNBC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테이퍼링 향후 한 2개월 정도의 고용 보고서를 보긴 해야겠지만 이르면 10월에도 하지 않을 수 있지 할 수 않을까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저가인 그런 상태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플러스 0.06으로 마감했는데 장중 고가가 플러스 0.67이었고요. 다우는 마이너스 0.28% 마감했는데 고가가 0.73%였어요. 이런 걸 밑에 꼬리 따라 달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윗꼬리가요. 네? 윗꼬리가 윗꼬리 그렇죠. 네, 윗꼬리가 있고 종가가 저가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어제 다우 운송지수는요. 고점이 플러스 1.22%였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0.58%입니다. 거의 한 2% 정도 가까이 고점으로부터 밀리는 그런 모습을 네. 나타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이해가 좀 됩니다. 지난주에 약했고 반등 시도를 했고 예산안 합의, 인프라 예산안 합의가 있어서 오를 이제 시도를 했지만 차익실현 매물과 그리고 테이프링 우려와 함께 같이 네. 이제 하락을 했다.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요 지표에서 두 가지가 좀 인상 깊습니다. WTI는 71.47달러니까 특히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달러인덱스 92포인트 레벨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원화는 1150원으로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고요. 위안화는 6.46위안으로 네.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179%로 거의 5%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네. 1.2% 아래로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ISM 제조업 지표 발표한다고 PMI 제조업 PMI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그런데 59.5로 미국이 예상을 하회하는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네. 물론 IHS 마켓 지표로는 조금 높게 63.4로 높게 나왔는데 서로 엇갈린 지표가 나오면서 예상대로 이번에 EQ가 경기 지표들이나 기업 실적들이 피크가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거의 더불어서 이 기저에는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가 5.3으로 15개월로의 최저로 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지표들이 낮게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피크를 치고 이제 정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 거거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면 긴축을 할까봐 시장이 좀 안 좋고 또 많이 빠지면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또 빠지고 이제 그렇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금리도 빠지고 경기도 안 좋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뭔 테이퍼링을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경기 지표 특히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8.5 얘기인데 6%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지금 정서는 지금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GDP 성장률도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야 테이퍼링 그렇게 빨리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하방을 밑으로 떨어지는 하방을 경고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오히려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런 우려가 하방을 좀 견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에 역사적 신고치를 경신했거든요. 네. 3대 지수가 전부 다 약한데 얘는 역사적 신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D램에 있는 고정 D램 반도체는 물론 약체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IT 쪽이 전체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2% 추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전에 시간의 거래를 좀 봤는데요. 소위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뭐 넷플릭스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도 올라가고 있고요. 시간에서는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계속 약했던 반도체는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올라간 부분은 매물이 나오는, 착실한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미국하고 중국의 경기 PMI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료들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중국의 제조 PMI가 15개월 만에 최저치가 발표됐는데요. 50.4로 발표했습니다. 예상 하회이고요. 이것은 3월에 정점 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의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그리고 폭우의 영향을 받았고요. 코로나19의 재확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8.4%에서 8.1%로 하향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이게 팩트에 지금 나와 있는 지표인 거고요. 네. 근데 어제 중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1.97%, 2% 급등했거든요. 물론 지난주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등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시장이라는 게 이런 거죠. 지금 제조 PMI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오니까 야 이거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시장은 뭐 그만둘지 모르지만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나쁜 지표가 나오면 오히려 반대로 지금 해석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어제 중화권 시장이 반등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중국이 빅테크하고 산업재해 가격 규제를 계속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뉴스에서도 뉴스함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거 지금 경기 지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계속해서 가격 규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좀 빠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는 살펴봐야 될 거고 이게 전 세계에 여기 관련 섹터의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자료를 보면은 기업들의 어닝 컨센을 보면 미국은 2분기에 피크를 치고요. 3분기에는 빠지는 게 아니고 정체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에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네. 전망이겠죠. 그래서 2분기에 피크를 치고 3분기에 좀 조정을 보이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박스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2분기보다 3분기가 우리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잖아요. 3분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3분기에 피크의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미국은 2분기에 피크 치고 3분기에 정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예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분기에 피크를 치고 4분기에는 정체가 아니고 많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어요, 컨센이. 그래서 우리 시장만 보면은 이번 3분기를 바라보면서 시장은 네.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4분기를 바라보면은 좀 우려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볼 때는 미국 시장이 피크라고 하지만 정체를 보이고 다시 갈 수 있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 역시도 거기에 연동하면서 우리 시장이 크게 조정 없이
여기서 지금 7월에 조정 보이는 것처럼 8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조정 보이다가 서서히 터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게 전반적인 지금 자료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작년 잠깐만 우리 시장 하나만 언급을 드리면요. 네. 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DB하이텍이 어제 반등을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에 있는 장비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특히 시스템 반도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이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7월에 반도체 D램 가격이 인상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줄 것인데, 사실은 명확하게 시장에서 데이터의 흐름은 아니지만 시장의 정서는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유, 그 총수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네. 이쪽에 지금 관심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그리고 미국도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준이나 아니면 마이크론이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또다시 시장은 항상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 모두 다 안 좋다고 하는 데에서는 이제 반등을 주고 좋다고 쳐다본 데서는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이런 현상에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세 가지 정도 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글로벌 시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매월 첫째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 7월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예상은 월가 예상은 78만 8천 명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고요. 전달에는 85만 명 증가했었습니다. 그것도 살짝 아래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전달에 5.9%였는데 이번에 5.7%로 살짝 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표들은요. 시장의 컨센하고 얼마나 크게 벗어나느냐, 네. 서프라이즈냐, 충격이 좋구냐 이런 부분만 아니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미국 시장 잘 보시면 어떤 느낌을 좀 받냐면 지금 최근 이틀도 그랬고요. 최근에 계속 이렇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매도가 나오고요. 밑에서는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관점이 뭐냐면 오르면 일부 차익 실현 매도를 좀 해서 현금을 좀 만들자라는 정서는 있지만 아래로 내가 이제 위험해서 팔아야 된다 이런 정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시황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투자 전략할 때 이렇게 해야겠죠. 오르면 매물을 맞는데 예전 같으면 시장이 조정 보이고 오르거나 밑에서 오를 때는 센 놈을 쫓아다니면서 거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르면 내가 쫓아갔을 때 매물을 맞고 곧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강세 종목을 무조건 쫓아다니는 게 답은 아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좀 보여지고요. 종목별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뉴스가 하나 떴네요. 보니까 뭐 사실 뉴스 요즘에 뉴스는 틀린 뉴스들이 많아서 단독입니까? 그렇긴 한데요. 예? 단독? 단독을 아니고 단독 조심해야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연합인포맥스에서 네. 지금 시장에서 그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저거잖아요.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예. 이게 7월 31일 날 끝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8월 1일부터 한도 유예가 종료되거든요. 이게 합의에 실패했다. 상향 합의에 실패했다는 뉴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까봐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쓴 대신증권의 자료가 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8월 1일부터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유예가 종료됩니다. 2019년 22조 달러였던 국가부채 한도 적용을 올해 7월 31일까지 유예했었고 의회가 유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국가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부채 한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는 10월에서 11월 중에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것만 들으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처해서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반복되는 거고 반복되는 지금 현상이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 이게 있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요 상황이 98번이 있었대요. 매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저도 그건 처음 봤는데 98번이나 부채한도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만기가 돼서 이제 옐런 장관은 또 막 이제 겁을 주겠죠. 그냥 빨리 이거 부채한도 상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여기에 대해서 나쁜 코멘트를 하겠지만
그리고 이게 빨리 조정이 안 되면은 예산 집행하고 뭐 이런 데서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도 부채 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문제는 양당 간 조율 과정에서 부자 증세 등 정쟁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 요 시간이 끄는 동안에는 증시에서는 노이즈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동안은 있을 수 있다. 요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파월 의장이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나죠. 여러분 아시죠?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정치 얘기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거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9월까지는 9월 말까지는 의장을 차기 의장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 사람들 얘기가 있지만 지금 파월 의장이 연임될 것이다, 재신임될 것이다. 이게 지금 중론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시장에 중요하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 왜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재신임 여부가 9월 말까지인데 그럼 이 안에 강력하게 바이든 행정부에 반하는 정책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정서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정부는 당연히 경기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정책을 쓰고 그리고 긴축으로 가면 안 되겠죠. 연준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강력한 긴축이나 테이퍼링 이렇게 지금 말들은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거나 아니면 빨리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월가에 상당히 정서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4월의 연임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연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연임이요? 네. 연임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임 갑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장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